기업 소개 코너입니다. 기업을 두 개씩 소개하고 있죠.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어딜까요? 짜자! 첫 번째 기업은요, 모바일 운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포스텔러라는 서비스입니다. 포스텔러. 포스텔러입니다. 포스텔러.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주, 타로, 점, 다양한 점을 볼 수 있는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 만든 회사에 있는 이름은 운칠기삼이라는 회사입니다. 운칠기삼이라는 회사가 이 서비스 만들었고요. 이 서비스가 그 K큐브 벤처스 등을 통해서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운칠기삼이라는 회사 만든 사람은요, NHN, 네이버 한게임 네트워크, NHN과 카카오에서 서비스 개발 및 팀장으로 8년간 함께 일을 했던 김상현, 김경진 공동대표가 설립한 회사고요. 현대인에게 필요한 정서적 균형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힐링 컨텐츠 제공을 목표로 해서 포스텔러 서비스를, 디지털 운세 서비스 포스텔러를 1월달에 출시했습니다. 어플은 아니고요. 웹서비스입니다. 웹서비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포스텔러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은 구글 아이디나 뭐 구글 메일 주소나 페이스북 아이디나 네이버나 카톡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고요. 로그인해서 자기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오늘의 운세, 신년 운세 등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운세는 딥이니까요. 재미로 보는 거고요. 재미로. 1월달 정식 서비스 출시하고 나서 서비스 한 달 만에 4만 명이 모였대요. 주 이용층은 우리 그 연합회님 같은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여성 유저들이고요. 왜 앱으로 안 만들고 사이트를 만들었을까요? 개발 일정을 빨리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앱을 안 만들고 사이트를 만든지는 제가 만든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이트에서, 예, 모바일 운세입니다. 모바일 사이트, 모바일 웹사이트. 그 자기 운세를 자기 에센스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집중이 들어있어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많이 한번 보세요. 재미로 보는 겁니다. 재미로. 모바일이면 웹이 아니고 모바일 앱일 수도 있고 웹일 수도 있죠. 모바일 웹. 모바일 운세 서비스니까 핸드폰으로 보는 운세 서비스입니다. 모바일은. 자, 두 번째 회사는요. 두 번째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 중국의 카카오 택시 같은 서비스죠. 중국의 카카오 택시. 네. 중국의 카카오 택시 디디 추싱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에는 우버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한국에는 카카오 택시가 있는데 중국에는 디디 추싱이라는 공유 자동 택시 공유 서비스가 있죠. 이 회사가, 글쎄 이 회사가 말이에요. 55억 달러를 투자 받았대요. 55억 달러. 약 6조 2천억 원이냐. 투자 규모가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 5억만 받아도 대단히 큰 건데, 중국은 55억 달러네요. 엄청나네요, 그죠? 6조 2천억 원. 와, 대단하죠? 근데 이 디디추싱에 투자한 회사에는 어떤 회사가 있냐면요. 위치에서 운영하는 텐센트, 그리고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 특히 애플은 작년 5월에 1조 1,400억 원 정도 투자했대요. 10억 달러네요. 애플을 투자한 걸 보고 디디추싱을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 걸 넘어서 디디추싱이 이제 운전하면서 다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통행량 흐름을 분석해서 차량 정체 등 교통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거라고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고 하는 것을 투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번 투자금으로 디디추싱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연구소 설립할 예정이고요.
글로벌 기반을 다지고 지속적으로 인재를 유치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등을 신기술 분야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받는 회사인 이 디지치승의 기업 가치가요, 500억 달러가 넘는데요. 500억 달러라고 하면 56조 8천억 원. 위치에서 운영하는 엔트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500억 달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오미가 450억 달러니까 이 디지치승의 회사가 정말 대단한 회사죠. 연합회님, 디지치승은 택시회사가 아니고요. 택시공유회사입니다. 택시공유회사. 다른 회사입니다.